이번엔 고장난 선풍기 속에서 돈 캐는 작업이 시작됐다. 그거 놔둬 있잖아, 그 큰 거, 이거. 뭐요? 이거. 이거요? 그럼. 지금까지 고물상 일은 전부 아버지에게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네요. 아들 작업을 지켜보던 아버지. 내심 답답한 듯 계속해서 훈수를 두신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요보도 내게 끄는 그냥 아 코드만 나오는 거야. 60년 경력 아버지 앞에선 아들은 아직도 초보. 그거 끌러야 돼. 이게 지금 끌지 않고 안 나와. 예, 코드가 빠가가 된 건데. 급기야 아들이 하는 작업을 직접 하고야 마는데. 할아버님이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해주시네요. 아주 세밀한 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주 선수예요, 선수. 아주 못 따라가시는 거예요? 아, 그럼요. 이건 뭐 힘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딱 요령으로 하는 거라서 어디에 뭐가 있어서 어떻게 풀르면 어떻게 자르면 된다 하는 게 그런 게 노하우죠. 보물상 경험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자 없다는 아버지. 선풍기 모터를 한참 동안 똑딱똑딱 대시더니 아니 대체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걸까요? 요거 나온 거야, 요거. 이거. 이걸 빼라고 그걸 빼는 거야. 400원에서 700원, 800원짜리가 나온 거야. 아, 두 배나 나왔네요? 그럼. 그 다가 아니지. 그건 모자만 그러니까. 아, 모타만. 네. 거긴 이제 또 고철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모타만 지금 800원짜리가 나온 거지. 400원에 산 선풍기를 돈 되는 고물로 분류해 놓으면 2,000원으로 내다 팔 수 있게 된다. 5배의 마진을 얻는 셈이다. 내가 직원 맞추면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열심히 해라 그거지. 그 열심히 하면 계속 혼내기도 뭐가 되지.